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으셔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가 되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름을 미리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까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셔서 내려온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천사가 다음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을 잉태가 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머니 배에서 잉태가 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누가 보면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친척간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 몸에는 각자 아이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의 몸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기가, 성경 강조합니다, 복종에서 띠 노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종에서 띠 노는지라,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어떤 표현을,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얘는 원어로 기록된 헬라이 보게 되면 서키로 타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서키로 타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껑충껑충 뛰다, 이리저리 뛰다. 어디에서입니까? 어머니 배에서 껑충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껑충껑충 뛸까요? 누가 보면 1장 4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꽁충꽁충 어머니 배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장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은 옮겨가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광야, 사막에서 있는 사람인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순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없어져버립니다. 나는 소리같이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계속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하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온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십자가에 오르실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사람들이 자꾸만 궁금해서 물을 때에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분보다 내가 먼저 와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배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기록한 저자는 다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옮겨오면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이때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가서 이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사람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섭섭함은 이 시험은 급기야 회의론에 빠져버렸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때 상황은 결국은 이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그런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었고 목에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긴박하게 다가오는 분초마다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 이 사람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예수님만 위해서 태어났었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 자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 마음에 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느냐 시험이 찾아왔느냐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위로해 주신 말씀이 없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구해 줄 텐데 안 구해 주십니다. 전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때론 금식기도까지 하고 작정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어쩌면 지금까지 반평생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내 또는 건강 문제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은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의론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님은 내게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심각한 자신 스스로의 어떤 좌절감에 빠져서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지쳐버렸고 회의론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스스로가 부인해버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서 내려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서 그 생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 그는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반문한 적 없나요? 처절한 삶의 현장 앞에는 내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나는 떨어질 텐데 삶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 인생의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그리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장황한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전혀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복음이야.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기쁜 소식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메시아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내가 곧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다고 예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아무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내가 건져내지 않고 너가 십자가에서 아니면 네가 목에 잘려 죽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어.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유일하신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경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한 번도 칭찬을 직접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성경 강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 듣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온 인류는 다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결국 목에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목에 잘려 죽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건은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 사람에게 아무런 그가 생각할 때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그럼 비록 목에 잘려서 순교를 했는데 저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0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왕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보좌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왕의 보좌에 천년 동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보았더니 예수의 증언과 따라하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따라하시겠습니까? 합니다.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들 세례 요한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는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갔을 때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뱀을 받았던 자리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순교까지는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세요. 전 성경 역사에서 보면 가장 나라가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망해버리고 흥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민족이 사방의 우상 천지입니다. 내 가정만이라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15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항상 이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만나도 하나님 내려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셔서 이 사막에서 갈증을 맞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다투게 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을 할 때에 모세가 너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곤감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가져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민족의 피를 가져왔던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열왕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 한가운데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모세도 죽여달라 그랬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각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그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것에 죽고 싶은 이런 목회자들의 심경 속에서 하나님은 훗날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약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갑자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서 계실 때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왜 두 사람을 불렀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두 사람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이 고난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고 모세의 모습 속에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어려움에 닥쳐올 때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 아닌 질문을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내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15살 때에 BC 1040년에 그런 출생을 해서 BC 1025년 15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2대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BC 1010년 15년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쫓겨다닐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지었던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한편의
노래 시로 되어 있는 시편 22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볼 때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시편 22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다윗을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 훗날 후세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과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것인가?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분명히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